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 권입니다. 저는 푸드커플의 본영입니다.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없을걸요? 넌 유튜브 하는데 어때? 저요? 일단 뭐 힘든 건 있어도 뭔가 팬들이 생긴다는 게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? 제가 아는 유튜버가 딱 두 명 있어요. 누구냐면 푸드커플. 네. 그리고 너 알아? 무기무기. 아, 전 모르겠어요. 중국어 쪽으로. 아, 중국어 출판도 하고 한 형이 있는데 나랑 가이드 같이 했었던 형이 있거든. 네. 그 형하고 너밖에 없어. 그 형도 진짜 잘 나가고. 네. 너는 뭐 지금 완전 초상승세라가지고. 아, 아닙니다. 완전 부러워요, 진짜. 한 지 얼마 됐지? 저희 8월부터 시작했죠. 8월부터 시작. 그러면 네. 한 지 4개월. 네. 나는 작년 8월 시작해서 1년 4개월 됐는데 나는 구독자 이제 3,000명. 구독자 몇 명? 13,000명. 13,000명. 와, 진짜. 쑥스러지네.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네, 그 15년도. 15년도 바다 갔지. 네, 같이 바다가. 첫 만남에 바다를 갔어요. 그러니까 베프랑 되게 친한 동생이라 가지고 맞아요. 이렇게 갔는데 원래 좀 잘생기면 좀 재수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재수없더라고. 착하더라고요. 형도 막 되게 편하게 해줘서 첫 만남인데 너무 좋았어요. 부러워. 항상 나는 맨날 몇 명 올라왔는지 확인하면서 너 것도 확인해. 와, 야 진짜 빨리 오른다. 그러니까 컨텐츠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일단 형과는 이제 마카오 쪽은 이제 보는 이제 알고 싶은 사람 너무 제한적이지. 네,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커플 채널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유입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치?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이제 마카오 여행 끝나고 딱 이제 한국에 와서 하면은 잘 되실 거예요. 그래. 아무래도 내가 유튜브 네. 1년을 더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조언을 듣는 상태가 됐죠 지금. 제가 처음에 원래 조언을 많이 받았죠. 아 근데 원래 누가 먼저 시작하든 네. 잘 되는 사람이 형이야. 너가 형이야. 너가 형. 본영이 형.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모르시는 게 편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, 네. 모르시잖아. 그러니까 촬영은 그래도 어렵다는 게 한 5면은 편집은 한 10이에요. 그치? 편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. 네. 편집이 시간 다 잡아먹잖아. 맞아요. 근데 나는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니까 가이드에다가 학생에다가 이제 유튜브도 하니까 시간이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좀 대단하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피곤해 진짜. 저는 일단 크리에이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냥 크리에이터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편집이랑 촬영 아이디어 이 세 개밖에 생각을 안 해요. 형은 이제 막 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. 근데 나는 방금 말한 건 솔직히 변명이야. 왜요? 평상시에도 생각은 할 수 있어. 아니 근데 편집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.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좀 모자랐지. 맞죠. 편집 퀄리티 있게 해야 되는데 깔끔하고.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. 아 솔직히 오늘 제가 얘 보고 보자고 했는데 저는 얘보다도 사실 얘 여자친구를 먼저 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여자친구 됐냐고 물어봤었는데 여자친구 일중입니다. 일중이야? 네. 아 일해? 네 여자친구 일해요. 넌 놀고? 네. 무모한 거 아니야? 여자친구 곧 있으면 이제 그만둬요. 1년 차 되면 이제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기 때문에. 아 퇴직금 받고 그만둬야지. 네. 아무리 유튜버의 길로 간다고 해도 할 건 하고. 네,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. 네. 솔직히 말해봐. 여자친구 오이 못 먹어? 아 여자친구 아예 못 먹어. 진짜 못 먹어? 진짜 못 먹어. 아유 워낙 유튜브 이게 주작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많이 만나면 내가 오이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 보면 내 거 본 거 있어. 그게 유튜브 이제 보면은 다시 보기 하면은 이렇게 그 빨간 선을 어디까지 봤는지 보이잖아요.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형 거 본 게 있더라고요. 아 진짜로? 네. 그래갖고 소윤이가 아 봤구나. 유튜브에서 보이는 거는 되게 좀 점잖고 성실한 줄 알아 사람들이. 아 네. 성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착한 척을 많이 했나 봐. 아... 그래서 막 혹시 마고님은 욕도 하세요? What? 아, 이런 말을 너무 천사로 보이는 거야. 너무 천사로 보시는 거야. 똑같은 사람인데. 그렇게 봐주셔서 싫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데 사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런 이미지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망가지지 못하겠는 거야. 아... 하면 망가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아, 나 사실 망가지면 제대로 망가질 수 있는데. 근데 너가 보기에도 나 너무 여자랑만 찍는 거 같아? 네. 뭐 맛있는데 뷔페를 가더라도 여자랑만 가는 거 같고. 그게 팩트긴 한데 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카오의 콘텐츠를 생각하신 건 또 있나요? 아무래도 마카오잖아. 카지노에 대해서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아. 그렇죠. 마카오는 카지노. 마카오는 그래도 카지노가 유명한데. 그리고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. 아 그건 인정합니다. 그게 이제 마카오를 벗어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. 마카오 사람들이랑도 인터뷰를 이제 현지 그러니까, 사람들. 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어떤 거야? 내가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못 하고 있어. 무슨 말이냐면 마카오 사람들이 네. 인터뷰 거부를 엄청 해. 아 그래요? 10명 중에 9명이 거부를 해.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중국인, 대만인, 홍콩인 내가 인터뷰하자고 하면 다 해줘. 근데 마카오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안 해줘. 아...
진짜 내가 이때까지 수십 번을 내가 물어봤거든. 네네. 근데 절대 안 찍으려고. 여기 친구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푸들 커플 채널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되게 잘 나가요. 지금 아, 뭐 네. 와우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하고 뭐 밀실 네. 남녀도 찍고 있고 뭐 여자친구 뭐 더블비에서 잘 나가고 있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만 명, 20만 명은 그냥 찍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모르는 척 하기 전에 이렇게 촬영하고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? 일단 마카오건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. 야, 너무 불쌍하잖아. 너무 비굴하잖아. 아니, 물론 저희도 힘들어가지고 저희 영상도 이제 이걸 보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저희 영상 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마카오건이었습니다. 저는 푸드커플의 본영이었습니다. 안녕.